아니야. 아니야. 어, 엄청 크다.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돼. 네. 근데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면은. 알았어. 아, 진짜 크다. 엄청 먹먹한데. 몇 킬로예요? 얘 30킬로밖에 안 돼요. 다 털이어가지고. 아, 30킬로 밖인 거예요? 대박이에요. 우찌. 안녕. 네? 아니 엄마 말고. 쫄보여가지고. 야, 좀 이따가. 됐어? 얘 됐어? 이러면 끝이에요. 아, 이제 적응된 건가요? 네, 이제 끝났어요. 사람을만 지져가지고. 아이고. 와. 사진보다 훨씬 더 커 보여. 네. 훨씬 더 조그만데. 와, 진짜 크다. 아, 진짜 작아요. 작은 거예요? 얘 계속 보면은 계속 작아져요. 엄마 완전 껌딱지예요. 완전 껌딱지예요. 엄마 간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당황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후구 기다려. 후구 기다려. 후구 기다려. 엄마 또 올게. 아유 재밌어요. 알았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짖지는 않고. 네. 오. 그 잠깐 못 봤다고. 알았어. 쿠쿠는 4살이고 올드 잉글리시 10독입니다. 엄청 좀 순한 편이었고 집에선 거의 뛰어다니진 않고 근데 친구들 좀 잘 맞는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좀 이렇게 활발하게 놀기는 해요. 그거 외에는 거의 엄마 껌딱지 계속 이렇게 붙어 있는 편이에요. 어? 그렇지. 대형견을 키우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을 때 대형견이 너무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입양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기보다는 입양이 너무 하고 싶어서 SNS에서 찾아보다가 쿠쿠가 있는 거예요 딱. 그래서 연락드려서 제가 두 번째 후보였거든요. 네. 응, 두 번째 후보였는데 다행히도 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형견을 키우게 됐어요. 그냥 되게 가만히 있네요. 엄청 가만히 있어요. 집에서는 맨날 제 옆에 붙어 있거나 좀 더우면 내려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옆에 붙어 있고. 지금 몸무게가 아까 30이라고 하셨죠? 30kg예요. 30kg인데 네. 얘가 다 털이어가지고 원래는 조금 말랐거든요. 아, 30kg면 마른 편인 거예요? 얘한테는 딱 적당한 편이에요. 근데 이 종 중에서는 얘가 좀 작은 편이고 거의 4-50kg는 돼요. 근데 얘가 진짜 조그만 편이어가지고 잉글리시 10독 친구들 만나러 가면은 얘가 진짜 요만해요. 다른 애들 이만하고 진짜 작은 편이어가지고. 그 대형견 키우시면서 조금 좋은 점이랑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좋은 점은 안고 자면 엄청 포근하고 부드럽고 네. 옆에 같이 있으면 엄청 든든하고 그냥 같이만 있어도 그냥 행복한? 힘든 점은 네. 목욕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3-4시간이 그냥 걸리는 편이고 목욕만 해도 그냥 대충 했다고 해서 30분 씻겼다고 하면은 말리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빗질하는데 또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엄청 오래 걸려요. 그냥 하루를 잡고 얘를 목욕을 시켜야 되고 소형견에 비해서 미용비나 잘 먹고 막 이러니까 더 많이 먹고 하니까 그런 비용적인 부분도 조금은 있기는 해요. 5kg 다면은 5만 원이라 하면은 얘는 뭐 30만 원. 그 목욕 비용도 보니까 막 엄청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거기 맡기면은 이 30만 원 그냥 나가는 데도 있고 그냥 거의 10만 원 이상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목욕할 때 조금 얌전하게 있는 편? 엄청 얌전해요. 아,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졸린가 보네요. 약간 지금 눈이 감기는데. 쿠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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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졸릴걸요. 산책 갔다 와가지고. 아 산책, 산책 와 산책도 되게 보통 일이 아니실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산책도 기본 네다섯 번은 거의 가는 것 같고 하루에 한 번 나갈 때 거의 한 시간 이상을 도니까 안 가려고 해요. 이렇게 버텨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거기를 무조건 지나쳐서 와야 돼요. 자기 코스가 있는 것도 되게 귀엽다 뭔가. 그렇죠. 어느 날은 네. 이렇게 돌아가고 싶어하고 어느 날은 아. 이렇게 돌아가고 싶어하고 일로 가자 이렇게 당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 똑같은 코스가 아니고 어. 그날 그날 다른 네. 거예요? 네. 자기가 가고 싶은 네. 코스로 무조건 가야 돼요. 막 근데 강아지들 막 산책 이러면은 그 단어에 반응하고 이러던데 쿠쿠는 어때요? 쿠쿠도 반응해요. 쿠쿠 산책 갈까? 산책 갈까? 그거 산책 갈까? 오. 어, 갈까? 아, 졸려도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하는 거. 쿠쿠야. 입을 지금 자꾸 벌렸다 오므렸다. 쿠쿠. 아, 진짜 예쁘다. 개인기 때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아, 어, 그 삐삐기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쿠쿠. 쿠쿠. 아, 이거. 쿠쿠. 다르게 목청이 되게 좋아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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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야 이런 표정. 일로 빨리 와. 일로. 어 빗질해. 일로. 이쪽으로. 크크. 아니 올라가지 말고. 어이. 무대병이 있어가지고. 아 센터병. 그건 일로. 응. 그거 앉아. 빗질. 일로. 한다? 이렇게 싹 아, 누워요. 그래서 싹 오 잘했어 잘했어 그거 끝 다 했어? 됐어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그냥 쑥 누워요. 가자 가자 진짜 가기 싫어하는 거야? 그럼 가자 가자, 그럼. 옷만 사고 들어가.